자, 해설 성취도 확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민철이가? 리딩보디 3의 7-1에서는? 비교하는 표현 배웠죠. 그러니까요? 왜, 안본 동안 뚤레뚤레 해졌어?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빅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빅은 비교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크다, 작다, 이런 얘기니까 그냥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얘 뜻을 더 큰으로 바꾸면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저것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비거가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건 er을 붙이는 건데 끝에 단어가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하나 한번더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은 또 뭐보다 더 큰이란 표현은 bigger than을 쓰면 되겠고, 조심해야 될건 than은 than이죠. then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고,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가 then이고, 뭐보다는 then입니다. 스펠링 안 헷갈릴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뭐보다 더큰 이것도 비교할 때쓸수 있고, 또, 뭐만큼 큰 이란 표현도 비교할 때쓸수 있는데, 이 덩어리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As big as. As big as를 쓰면 되겠다. This is as big as that. 이건 저거만큼 커. This is bigger than that. 이게 저거보다 더 커. 오케이. 그러면 친절하는 영어로 Kind. kind고. 근데 kind하고 big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kind, 어떤지. 그렇죠. 둘다 어떤 시죠. 그래서 비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은 어떤 시나 어찌시 가지고 두 가지 시를 가지고 비교할 때 씁니다. 어떤 큰이란 말을 더큰 또는 뭐만큼 큰 이렇게 한번 비교할 수가 있고요. 어찌시 같은 경우에 뭐 어찌시 아무거나 우리말로 생각나는 거 없나요? 라우드리. 아우, 영어로 막 생각나는군요. 예. 큰 소리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찌시네. 그럼 큰 소리로 어떻게? 어떻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어찌시 맞고요. 라우드리는 이거를 가지고도 더큰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뭐만큼 큰 소리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어떤 비교할 때 쓰는 시는 무슨 시랑 무슨 시다? 어떤 시요? 어찌시? 어떤 시? 형용사와 부사라고 이제 꼭 배우게 되겠죠. 중학교 올라가면 형용사와 부사가 비교할 때쓸수 있다. 자, 그러면 뭐만큼 친절하는? As kind as. As kind as. He is as kind as she. 그는 그녀만큼 친절해요. 자, 그래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또는 누구 중에서 가장 어떻다, 가장 뭐 어찌어찌한다, 가장 빠르게 달려간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보고 뭐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비교급 표현이라고 한다. 비교 표현이라고 한다. 비교하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비교급 비교는 뭐였습니까? 비교급 비교는 우리말로 어떤 뜻이다? 뭐뭐보다 나는 너보다 더 커라고 하는 표현. 이런 걸 보고는 비교 중에서도 무슨 급 비교라고 한다? 비교급. 비교급 비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크다. 오케이. 그래서 비교급을 표현하는 경우에 어떤은 뭐로 바뀝니까? 어떤은 어찌? 어떤이 어찌로 바뀝니까? 어떤이 뭐로 바뀌면 비교급 비교가 됩니까? 어떤은 비교하는 표현이 될수 없으니까 비교급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우리말로 어떤은 뭐가 바뀌면 비교급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뭐더 어떤이 되면 되고 어찌는 뭐가 되면 됩니까? 더 어찌? 더 어찌, 더 큰, 더 빠르게 이렇게 되면 비교급 비교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비교급 비교는 어떤 시 뒤에 뭐를 붙이거나 이어 er을 붙이거나 또는 어떤 시와 어찌 시 앞에 뭐를 붙인다? 뭐를 붙이면 아름다운 뭘
아름다운, beautiful.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popular. 인기 있는 popular. 더 인기 있는 more popular. 뜨거운 hot. 더 뜨거운 more hot. hotter. 뭐 more ho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 보고 비교급 비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표현. 키 큰 more tall. 아 그냥 tall. 어 더 키 큰 more tall. more tall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다시 공부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 더 키 큰이 more tall입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나는 그런 거. taller. 키 큰 tall. 더 키 큰 taller. taller.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나는 너보다 키가 더 커. I'm taller than you. I'm taller than you.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비교라고 한다? 무슨 급 비교? 비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왜 비교급 비교라고 하는지 설명하라고 한다면 우리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안녕히 계세요. 보자. 키 큰이란 말이 뭐로 바뀌었다? 더 큰. 더 키가 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영어로 하면 tall이 taller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키 작은 짧은 short. short. 그러면 더 키가 작은 sh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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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것이 저거보다 더 짧아. This is shorter than this. This is shorter than that. Okay. 그다음 빠른 fast. fast. 더 빠른 faster. faster. 자, 그러면 치타가 타자보다 더 빠르다. 치타, the cheetahs are faster than ostriches. Okay, 타자보다 than ostriches. 그래서 치타가 타조보다 더 빨라요. Cheetahs are faster than ostriches. Cheetahs are faster than ostriches. 그 다음 하나 둘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는 뭐 아. 많은 책이 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Many? 어 뭐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many인가요? much인가요? many.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many books. many book? many books. many books죠. 네. 그러면 much book이야, much books야, much money야. much money. 오케이, 왜 그렇지? money의 뜻이 뭔데? 돈. 이란 뜻인데 영어에서 money는 셀 수 있는 이름씨다, 셀 수 없는 이름씨다? 셀 수 없는 이름씨. 그에 반해서 book은 뜻이 뭔데? 책인데 마찬가지 이름씨인데 셀 수 있다 없다 책은? 셀 수 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뜻의 표현으로서 많은 책이란 표현을 어떻게 한다? many. many books라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은은 뭐가 됩니까? more. more가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너보다 친구가 더 많아 라는 표현은? I have more friends. more friends야, more friends야. more friends. I have more friends than you. than you. I have more friends than you. 만약에 나는 친구 많아요 라는 그런 비교하는 표현이 아니고 자기가 친구가 많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I have many friends. 그렇죠. I have 그냥 many. many 이상하게 써버렸네. many friends 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나보다 너보다 친구 더 많다라고 하려니까 many가 many의 비교급인 more friends로 바뀌고 비교하는 대상인 너보다 라는 뜻의 than you를 뒤에 붙이면 무슨 급 비교라고 한다? 비교급 비교 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old. old.
그러면 더 나이가 든, 더 낡은 older. older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자동차가 저 자동차보다 더 낡았다. This car is older than that car. This car is older than that car. 어? 네. 다음 달콤한 sweet. Sweet. 더 달콤한 sweeter. Sweeter. 그럼 이 사과가 저 사탕보다 더 달콤하다. This apple is sweeter than that candy. This apple is sweeter than that candy. 다음 차가운 cold. Cold. 더 차가운 colder. Colder. 그러면 얼음이 당연히 물보다 더 차갑겠죠. 얼음이 물보다 더 차가워요. Ice is colder than water. Ice is colder than water. 계속해서 무슨 급 비교하고 있다? 비교급 비교. 오케이. 맛있는? Delicious. Delicious. 더 맛있는? More delicious. 오케이. 여기는 ER 붙이는 거 아니야. Delicious-er 이런 거 없어. More delicious. 그러면 이 오렌지가 저 바나나보다 더 맛있어. This orange is more delicious than that banana. Okay, this orange is more delicious than that banana. 됐습니까? 아름다운. Beautiful. Beautiful.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 More beautiful. 둘을 비교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여자 형제보다 우리 언니, 내 여동생보다 더 아름다워. I'm more beautiful. I'm more beautiful than my sister. Than my sister. I'm more beautiful than my sister. 그다음 힘센 강한. Strong. 그러면 더 힘센. Stronger. Stronger. 그러면 엄마가 아빠보다 힘이 더 세다. My mom is stronger. Then my dad. My mom is stronger than my dad. 좋은, 착한. Nice. Nice. 더 좋은. Nicer. Nicer. 이로 끝나는 경우에 R만 붙이면 된다. 그러면 나의 휴대폰이 네 폰보다 더 좋아. My cell phone is nicer than yours. 그렇지. Yours. Yours는 두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Your cell phone. Your cell phone. My cell phone is nicer than your cell phone. Your cell phone 또 쓰기 귀찮으니까 너의 것이란 뜻에 yours로 바꿨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비교 방법에는 뭐가 있다? 뭐뭐만큼 어떠? 뭐뭐만큼 어찌? 라는 비교가 있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원급비교. 원급비교라고 한다. 왜냐하면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원급비교를 쓰는 방법은 뭐, as, 어떤, 또는 as, 어찌, as의 형태로 as good as fast as hot as 이런 식으로 쓴다. 비교급과 달리 어떤 시와 어찌 시의 형태가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비교라고 부른다? 원급비교 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래서 키 큰? Tall. Tall. 뭐만큼 키 큰? As tall as. As tall as. 그래서 나는 우리 형이랑 키가 비슷해? I'm as tall as my brother. I'm as tall as my brother. 그렇죠. 민철이는 어때? 형이 더 커요. I am 그러면 뭐라 할까? My brother is taller than me. 또는 I am shorter than my brother 해도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덩치가 큰 거 얘기하네요. 그래서 big. 예? 뭐만큼 큰인데? As big as. As big as. 얘를 응용한 표현. 호주는 중국만큼 크진 않아. 중국이 호주보다 더 커. As Australia. 처음부터 다시. Australia. Is as big as. Australia is not as big as.
China. Okay, 속도 조금만 높여줄까요? Australia is not as big as China. Australia is not and isn't as big as China.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중국이 호주보다 더 크다는 얘기네. China is bigger tha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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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is bigger than Australia. Australia isn't as big as China. 좀 같은 소리 하는 거네, 이거 두 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저 그림만큼 아름다워. This picture is as... 아, 아름답지 yeah. 않다네. 미안합니다. 못 고칠게요. 아름답... 이 그림이 저 그림만큼 아름답지 않으면 저 그림이 이 그림보다 더 아름답다는 얘기네요. 다시 This picture isn't as beautiful as picture. That picture. 오케이, 속도 조금 높여볼까요? This picture isn't as beautiful as that picture. 속도 조금만 더. This picture isn't as beautiful as that picture. This picture isn't as beautiful as that picture.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저 그림이 더 아름답다는 얘기네, 결국. That picture is more beautiful than this picture. 오케이, 속도 조금 높여볼까요? That picture is more beautiful than this picture. 오케이, 한 번만 더. That picture. 자, 선생님 따라해보자. That picture isn't. That picture isn't more beautiful than this picture. That picture is. More beautiful this picture than this picture. Okay, 좀 잘라서 that picture isn't more beautiful. 아, is more beautiful. That picture is more beautiful. That picture is more beautiful than this picture. Than this picture. That picture is more beautiful than. 자, 이번 여름은 지난 여름만큼이나 더워요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is summer is hot as last summer. Okay, this summer is as hot as last summer. This summer is as hot as last summer. Okay. This summer is as hot as last summer. This summer is as hot as last summer. Okay.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교하는 대상이 뭔가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야 된다. 이 시계는 저 치타보다 더 빠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내 자동차는 너보다 더 빠르다. 말이 됩니까? 당연히 빠르겠지, 자동차인데.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 자동차는 너의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해야지. 비슷한 것끼리 또는 뭐 비행기는 기차보다 더 빠르다 이런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끼리 비교해야지 비행기는 책보다 더 빠르다 이런 비교는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틀린 거 고쳐보자. 일단 읽어볼까요? My book is as firm as you.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이야? 나의 책은 너보다 재미있다. 오케이, 내 책이 너보다 재미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어떻게 됐다? My book is as fun. As fun as your book. 오케이, your book 너무 길어서 또 쓰기 귀찮은데. Yours. My book is as fun as yours. 책과 책을 비교하든지 책과 영화를 비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책과 사람을 비교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고요. 계속해서 My house is as large as him. 오케이.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의 집은 그만큼 크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상해졌고요.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나의 집은 그의 집만큼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네. 좀 고쳐볼까요? My house is as
Roger's his house. 그렇죠. His house. 여기 얘는 그냥 his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뭔 소리지? 내가 지금 his house 해도 되고 여기에 his를 해도 된단 말은 his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맞습니까? 네. his house 할 때 his는 무슨 뜻이야? 그... 오케이. 그냥 his를 쓰면? 그 이것.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걸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배운대요? 부정사. to 부정사라고 배운대요. 혹시 지금 학교에서 배웠나요? 초등학교에서? 아니요. 중학교 가서 정식 명칭이 to 부정사라면서 배울 거예요. 자,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대요? 세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아, 그래요? 아, 이거 무엇이니? 이거 무엇이니? 이름 시. 이름 시. 이거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주지 않나요? 이름치죠. 네.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 예를 들어서 달리다 run 앞에 to를 붙였는데 그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달리는 것이 되면 하다시가 이름치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암만 길어봤자 it 달리는 것 그것 예, 또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달리기 위하여 신발끈을 묶었다. 왜 신발끈 묶었는데? 달리기 위하여.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 어찌 시. 그렇죠. 어찌 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 어찌 시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될때도 있고 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우리말로? 어떤. 어떤.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가 됐죠. 이거 투 부정 이 3번 뜻으로 쓰이면 중학교 올라가서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뜻이 되기도 하죠? 해서. 뭐뭐 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나는 너를 만나서 기쁘다. 왜 기쁘다? 뭐뭐 해서 만나서 기쁘다. 그래서 무슨 시?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 이 뜻으로 쓰인 to 부정사를 보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면서 배울 예정이고요. 이 뜻으로 쓰인 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의도를 나타낸다. 나는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거기에 갔다. 거기에 간 의도가 뭐래?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이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이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I'm happy. 나 어떻대? I'm happy. 왜? I'm happy가 무슨 뜻이라고? 나는 행복하다. 그 뒤에다 to meet you를 붙였어. 너와 함께해서. meet, M-E-E-T가 함께하다, 만나다. 네. 너를 만나서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다고? 너를 만나서. 예,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I'm happy to meet you. Why are you happy? 그래서 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울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 라는 의미로 하다 시가 다른 시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to를 붙일 수가 있다. 아픈 사람들을 돕다. I help sick people. 나는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고 안 했는데. Help sick people. Help sick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합니다. I want to sick, to help sick people. I want to help. To 뒤에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돼 지금은? 이름 시. 아, help가 이름 시 모양이구나. 이름 시. 아, 뭐하다. 무슨 시? 지금 to 뒤에 무슨 시가 와서 다른 시로 바뀌는 거 배우고 있지 않나요? 어? 2D에 무슨 시가 오는 거 배우고 있습니까?
모르는구나. 여기에 help sick people의 뜻이 뭐래요? 아픈 사람을 돕다. 그럼 help가 무슨 뜻이야? 돕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어이구야.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보세요. I go to the library. I go to the library.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도서관에 간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Where do you go?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다 그랬어. 왜 달라졌습니까? 뒤에, 투 뒤에 장소. 장소가 오면 전치사 앞제빗이라 했고요. 투 뒤에 지금처럼 하다시가 오면 투 부정사라고 배울 예정이래요. 뜻은 네 가지가 된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픈 사람들 돕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at do you want? 아, 바로 영어로 갑니까? What do you want? 그래서 얘 앞만 길어봤자 뭐고? It. What?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누구 또는 무엇,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무슨 씨라 했어요? 이름 씨. 그래서 얘는 하다 씨에서 이름 씨로 씨가 바뀐 거다. 그래야지 나는 원한다, 아픈 사람들을 돕다, 나는 아픈 사람들을 돕다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돕다가 아니고 돕다란 말에서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겠고, 그 방법이 영어에서는 하다 씨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골치 아픈 점은 뭐냐. 오케이. 길 가다가 민철이가 선생님 만났는데 갑자기 민철이가 선생님한테 뛰어오더니 선생님 to help sick people이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내가 말이 길어지겠지, 그치? 이것만은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얘가 여러 가지 뜻 중에 한 가지 뜻이 될 뜻으로 정해지려면 어디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문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묶어지는 한 덩어리를 문장이라 하죠.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무슨 뜻이 될지 결정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저금했대요. He saved money. What? Money? To help sick people. 오케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달라. 똑같이 생겼지만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그가 돈을 저금했다 라는 말 뒤에 to help sick people 왔으니까 이번에는 네 가지 뜻 중에서 제일 어울리는 건 이 뜻이죠.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밑줄 그어져 있죠. 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 왜 그는 저금했는데? 그는 돈을 왜 저금했는데? 라는 말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save money? Why did he save mon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save money? Why did he save money? 해서 대답이 He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Okay.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모은 의도를 표현하고 있고,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시? 이번엔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시 부사.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 시 부사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바로 그 돈이야. This is the money. 오, 뒤에서 앞으로 끊어주는 거 기억하네요. This is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This is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Okay, 그래서 이 돈이, 이것이 어떤 돈이라고?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돈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시는 언제 쓰는지 얘기해 줬죠? 네.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제 얘기해 줬죠? 네. 응이라든지 얘기해 달라니 못하네.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표시다? 하다시가 하다시구나. 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 하다시구나.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중학교 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이라고요. 네. 어떤 씨를 중학교 가면 무슨 씨 뭐라 그러는데요? 형용사. This is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한 미 줄거져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어떤 돈이 이거 어떤 돈이야?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돈이야.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How? 무슨 색? 어떤 색? 너 어떤 색깔 좋아해? 너 무슨 색깔 좋아해? How color? 아, 그래요? How color? 이런 거 아닌데. 이거 무슨 색이니? 그건 흰색이야. It is white. What is color? What color is it? 몇 시니? What time is it? 오케이,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It's Friday. 참, 그리고 민철이 그거 수업 시간 요일 좀 조정해야 되는데, 그치? 네. 오늘 조정하자. 네. 그렇습니까?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음식? What food? What food? 무슨 동물? What? What animal? 오, 이제 씨 애너몰도 모르는구나. 민철이 띄엄띄엄 수업 보니까 이제 슬슬 또 모르죠. 그렇죠? 무슨 영화? What movie? 무슨 돈? What money? 그래서 이건 무슨 돈이야? What money is it? What money is it? Is this? 헤이, 이거 뭔 돈인데? What money is this?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oney is this? What money is this? 했더니? This is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Okay, this is the money인데 어떤 to help sick people 하기 위한 돈이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서 행복해요. I'm happy I'm happy. to help sick people. Okay, 그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픈 사람들 도와줘서 왜? Why? 행복해졌어요. Okay, 우리말로 좀 하면 안 될까 순서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말 질문 뭐해? 너는 행복하니? 영어 표현?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happy?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 한 번도 안 바꾸고 to help sick people를 몇번 썼어? 4번. 네번 썼는데 뜻이 그때마다 다 달라졌죠? 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면서 중학교 때 배울 거라고요? 부사. 부사 용법이다. 왜? 왜 부사 용법입니까? To help sick people. What is 왜, 뭐를 보고 어찌시라는 걸알수 있죠? 문장. 그 문장에 들어갔는데, 근데. 문장에 들어가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고 있다? Why? Why, when, where, how, why. 어찌시다. 이제 문장 묻고 답하기. 윌버가 그 질문에 대답해 줄 거예요. Whoever answered that 윌즈야, 윌이야? will 나또 양념치에 더스 들어간다는 얘기 한적 깜짝 놀랐네. Whoever will answer answer that question. Whoever will answer that question. 윌버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은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네, 우리말 질문이군요. 아, 그 우리 민철이는 하도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말이 영어야. 좋았어. 그다음, 그는 미국에 있는 윌버는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He lived
in the summer village. In 도야, in 오야? In a small village.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살았니?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어. 어디? 네, 그래서 우리말 질문 어디 그 사람이? 그 어디에 살았었나요? 영어 표현? Where did he live?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he live? Where did he live? 했더니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새끼 돼지를 샀어요. One day. He bought. One day he bought a piglet. Okay, 그래서 여기서 새끼 돼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네, okay, 그래서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가 샀니? 어느 날? 네, okay, 그는 어느 날 무엇을 샀나요? 영어 표현 What did he buy one day? What did he buy one d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buy one day? What did he buy one day? 했더니 대답이 One day he bought a piglet. Okay, he bought a piglet one day. One day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One day 앞으로 보냈나요?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윌버가 돼지를 팔아 버렸어요. Wilbur sold the pig. 네, 팔다는 원래 모습 두가 들어있는 형태는 뭔데? Sell인데 여기에 did를 넣으면 뭐가 된다? Sold. 네, 왜 did를 넣어야 된다? 과거에 윌버가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라면 was, were 써야 되고 두 번째 방법인 had이라면 did가 들어가야 되고 do나 does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양형시라면 can 써야 할 상황엔 could, will 써야 할 상황엔 would 같은 걸 써서 과거 표현을 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생각해서 1번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저금했어요. Wilbur saved the money. Wilbur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그건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고요. 나는 그냥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인데요. Wilbur saved the money. To sick people. 아, to sick people. 그럼 to school은 뭔 뜻인데? I go to school. 학교로. 학교를 향하여 학교로 이 뜻이면 그러면 to sick people은 무슨 뜻이야?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아픈 사람들에게로 이 뜻인데요? To 네, 본문에 있는 건데 모르고 있죠. 한 지 하도 오래돼갖고 뭐뭐를 위하여가 뭐였어? 이거 잘못했어. 그치? 고쳐놓을게. 뭐라고 써놓을게? For sick people. 됐습니까? 선생님이 잘못했네. 미안. 너를 위하여. For you. For you. 나를 위해.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앞제비씨 for가 들어와. 앞제비씨니까 뒤에는 이름씨 나올 거고요. 무엇이나 누구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누구가 나왔는데 붙이니까 누구를 위하여가 됐고 왜 저금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윌버가 왜 돈을 저금했는지 묻겠죠? 네. 그래서 윌버는 돈을 왜 저금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y did Wilbur save the money? Why did Wilbur save the mon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Wilbur save the money. Why did Wilbur save the money? 했더니 대답이
We will save the money for for sick people. Okay, help 꼭 쓰고 싶어? 그럼 to로 바꿔. 돕기 위하여 해야 되니까 그때.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위로만큼 친절해지고 싶어 했어요. People wanted as kind as we were. 네, 어딘가 틀렸네요. 그렇죠. 친절한 kind 친절해지다 내가 타짜 붙인 것 같은데? 친절한 kind 친절해지다 be kind 그래 친절해지는 것 겉 타짜 떼버리고 겉 붙인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친절한 kind 친절하다, 친절해지다. Be kind. 어, 무슨 시로 바뀌었어? 방금 무슨 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 어떤 시가 하다 시. 어, 왜 그렇게 그런 왜 그런 일이 생겼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으니까 친절한 친절하다 만들었으니까 어, 하다 시로 바뀌었네 이제. 그럼 다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간다. 친절해지는 것. That. 아 완벽한 문장인 모양이구나. 무가다가 있나 봐요. To. 응, 이걸 그릴 수가 없잖아. 네. 어? 내가 that을 겉 만들 때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든다고 그랬어. 그 말은 that 뒤에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이걸 못 그려. 다 밖에 없어. 누가가 없어요. 친절한 kind. 친절해지다. Be kind. 친절해지는 것. 가다 가다 고 가는 것 어 to go 네, 물론 뭐도 있어 going want는 ing가 오는 거 싫어해 지금 want 왔어 네 친절한 be kind 친절해지다 to be kind to be kind 또는 being kind 이게 둘 다 친절해지는 것이야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want는 고기만 좋아한대 회는 싫어한대요 식성이 want의 식성은 뭐뭐 하나를 뭐뭐 하는 것 만들었을 때 요것만 허용한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사람들은 밀고만큼 친절해지고 싶어 했었어요 to as kind as river 뭐라고? To as kind as river. 아, 그렇구나. To as kind as. To be as kind as river. 이거 왜 안 되나요? 자, to 뒤에 무슨 시가 와야지 to 부정사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어. 하다시. 그럼 얘는 하다시가 아니잖아. 어? 그래서 아까 친절한 kind, 친절하다 be kind, 친절해지는 거.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만큼 친절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river.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river. 예, 네, 그래서 일본만큼 친절해지는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네, 사람들이 원했니? 영어 표현 What did people want? What did people wan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people want? 뭐라고요? What did people want? What did people want? What did they wan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river. Okay,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riv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돼지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They made piggy banks. Okay, they made piggy banks. Piggy ban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그래서 무엇을 그들이 만들었니? 영어 표현? What did they make? What did they mad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y make? What did they make? 했더니 대답이 They made piggy banks. They made piggy bank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저금했습니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y saved money to help sick for sick people. Okay, they saved money for sick people. 그러면 for sick 아, 돈 저금했다. 난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 그들이 저금했니? 그래요? 돈 저금했어?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돈 저금했어? 이 대답을 듣고 싶었다면 그 사람은 아, 이 대답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물어봤길래 돈을 저금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저금했니? 왜 저금했니? 그랬더니 돈 저금했다. 오케이. 그래서 민철이 오늘 학교 마치고 뭐 했어? 어? 민철이 오늘 학교 마치고 뭐 했어? 어? 학원. 어젯밤에는 민철이 뭐 했어? 어? 어젯밤 2시에 뭐 했어? 새벽 2시에 뭐 했어? 어? 잤지, 그치? 네. 뭐라고 물었길래 그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저금했다라는 말에서 돈 저금했어요 라는 말은 어떻게 물어보면 이 대답이 나올까? 그 무엇을 그들은 저금했니? 아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금했니가 있어야 돼요? 아, 이 대답 듣고 싶어? 알았어. 그럼 그들은 무엇을 저금했니겠지. 무엇을 저금했니? 돈. 이것만 말하면 되네. 난 이게 궁금하다니까? 돈 저금했다. 그들은 무엇을 했니? 그래! 지금 내가 무슨 시 포함된 걸 질문시켰어. 그럼 뭐 했냐고 물으면 되겠네. 걔들 뭐 했어? 돈 저금했어. 왜 했어? 어, 아픈 사람들 위해 했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at did they do for sick people? What did they do? 뭐 했냐? 됐습니까? 네.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니까 얘를 등장시키면 되네. 네. 두의 뜻이 뭐야? 하다. 그래서 모든 무슨 씨의 대장? 하다씨. 대장이자 어머니이자 모든 하다씨는 얘로부터 튀어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유, 만나.